잘 들어. 살다 보면 시련은 분명 있을 거야. 그럴 땐 이건 단지 모의고사일 뿐이야 하고 생각해봐. 이건 끝이 아니잖아. 그냥 과정일 뿐이야. 힘들어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. 틀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. 아이처럼도 겁을 내곤 해. 누군가는 내가 틀렸다 빗금을 그려낼 때 왜 이리 매번 아프기만 한 직속할 만한데. 난 말야 오답들을 배워갈수록 하나 둘 정답을 찾게 된걸 알고 있으니까. 1번부터 5번 아니 1번부터 100번 내가 풀어낼 거야. 우리 삶은 모의고사 같아서 매번 정답을 모르겠어.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들 모의고사 모여서 더 난 일이 될 테니까. 틀려도 괜찮아 다시 어제까지도 난 몰래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해. 지우고도 지는 답이 어지럽기는 하지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일 수 없잖아. 난 말야 더 이상 미뤄지는 걸 싫어.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걸 내가 풀어낼 거야. 우리 삶은 모의고사 같아서 매번 정답을 모르겠어.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런 날들 모의고다 모여서 더 난 일이 될 테니까. 틀려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. 언제나 우리 빛나는 우리 모든 게 멋진 오늘을 살아야 해. 언제나 우리 빛나는 우리 모든 게 멋진 내일을 살아야 우리 해. 우리 삶은 모의고사 같아서 매번 정답을 모르겠어.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날들